자, 그래서 주도 읽기 연습 시작.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 in Spain. 오케이. Okay. 그래서 careful의 뜻은 careful. C가 빠졌잖아. careful은 say는 내 말하다. When you say는 내가 말할 때. I want some tomatoes. 나는 아예 다음 시험 쳐서 제출하세요. 아예 토마토들을 좀 원한다. 오케이. 케어풀에 대해서 아직 모르나요? 조심해라. 케어풀 조심하는이랑 어떤 시고요?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였으니까 조심을 하다고요. 명령하는 말이라 그랬어. 네. 하다시로 시작하면 be careful 해라 when you say 내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할 때 I want some tomatoes 나는 원한다 약간의 토마토들을 in Spain 스페인에서 스페인에서 난 토마토를 원해 라고 말할 때는 조심하랍니다. 오케이 okay, 뭐라고요?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오케이 좋고요. 다음 문장.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At you. At 뜻은? 사람들이 던지다. 그래서 may의 뜻 전번에 잘 몰라서 내가 아니, 제대로 던질 알아봐. 수도 있다. 왜 may throw? 나 토마토들을 너에게. 오케이 그래서 tomato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무엇을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니? 너를 향해. 사람들이 나한테 뭘 던질 수도 있어요 라고 묻고 싶다. 이제 영어 표현 What may people throw at you?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people throw at me? What may people throw at me? 했더니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누가다? 누가 사람들이 던질 수?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양념시 may죠. 오케이 계속해서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뜻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저것들 그러나 그것들. 댐은 뭐 대신 왔어요? 댐은 토마토. 이게 다 무슨 말 하는 건지 해석을 해보고 풀어본 거지. 오케이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그 다음은 요거 해설이겠죠? 예.
오케이. 한두 개가 아니고 토마토 4만 킬로그램을 너에게 던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요? Not one, not two, but 14,000 kilograms of them. 오케이. 계속해서.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At a tomato festival. 뜻은? 그것들은 네가. 그것들이 어딨어? 그것은 네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 축제. 오케이.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에 두 가지 뜻. 이다 와 있다. 여기서는 있다. 오케이. You are의 뜻은 네가 있다. 네가 있다. Because you are의 뜻은 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are. 제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오케이.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 토마토 축제로 그 토마토 싸움을 위해. 오케이. 그러면 for the tomato f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영어 순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오니 그 토마토 축제로.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왜 오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y?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오, 대단한 실력인데?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이라고 물어봤더니 A lot of people come at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Okay. 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둘. 오케이. 오, 훌륭해. 이 정도면 충분히 점검했어. 그러면은 보자. 준호는 너한테 남겨봤자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 어디까지 했더라? 포인트. 제가요. 됐고. 너 해설 안 했? 아직 안 했잖아. 다음 시간에 해설 하러 와.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시험 치세요. 왜? 안녕하세요. 혹시 지인이 그거 갖고 왔니? 카드요? 어. 계속 들고 다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시간 놀고. 뭐해? 야, 니네 쌤 진짜, 진짜 싫어. 응? 니네 반 쌤 진짜 싫어. 왜? 어? 나도 우리 반은 싫어. 아니, 프린스 있잖아. 이따 더 풀래. 안녕하세요. 짱나네. 시험만 할 때 해놓고. 지인이 빡쳤다. 지인이 빡친 건 잘 못 봤는데.